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첨TV입니다. 스팀 청소기 하면 무겁게만 느끼시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뭐 대청소할 때 있잖아요. 한두 달에 한 번씩 간단하게 쓰고 창고에 훅 들어가는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품이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저도 결혼 전에는 스팀 청소기의 활용성을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. 뭐 물걸레질 잘하면 되지, 청소기 잘 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이 스팀 청소기는 쓰면 쓸수록 활용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군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. 오늘은 작은 스팀 청소기는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, 핸디형 청소기는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노란 청소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. 2023년 카처에서 새롭게 출시한 SC3 디럭스 이지 픽스 제품입니다. 두 달 동안 활용을 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,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바퀴. 시중에 있는 물통 일체형 핸디형 스팀 청소기를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활용성은 꽤 높아요. 이동성도 많이 자유롭거든요. 근데 무게 때문에 조금만 오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손목이 시큰거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남성분들은 괜찮겠지만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3kg 가까이 되는 무게 때문에 무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하지만 카처의 SC3 같은 경우에는 본체형 제품이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스팀 노즐이 상대적으로 가볍죠. 이 가벼운 노즐로 바닥 청소를 하든 식탁 청소를 하든 싱크대 청소를 하든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, 이 제품이 바퀴가 꽤 많이 부드럽다고요. 그래서 본체를 끌고 다닐 때 무거운 본체를 왜 끌고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두 달 동안은 들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장점, 빠른 예열. 스팀 청소기 예열 시간 기다리다가 청소 포기해보신 분.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.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인데 이 제품은 30초 만에 예열이 됩니다.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. 전원을 켜자마자 빠르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전원을 뽑고 다른 곳에 꽂았을 때도 그때그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습니다. 세 번째 장점, 석회 제거 필터. 우리가 스팀 청소기의 특성상 입구가 굉장히 좁잖아요. 그래서 물통 내부 청소는 불가능하거든요. 하지만 끓였어야 되는 스팀 청소기의 특성상 석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가열식 가습기 써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. 그 거칠거칠한 석회가 쌓이는 그 느낌을. 이 부분이 제품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석회 제거는 필수적이거든요. 하지만 이 제품은 석회 필터가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석회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필터 교체 방법은 들어서 뺀 다음 새 필터를 넣어주면 됩니다. 네 번째 장점, 스팀량 조절 가능. 이 부분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 스팀량 조절 기능 없는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스팀량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1, 2단계로 스팀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보관의 편리성. 와, 이 부분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. 카처의 전작 같은 경우가 다 좋은데 보관할 때 뭔가 좀 너저분했거든요. 줄 보관할 때도 그렇고 노즐들이나 뭐 헤드 같은 경우에도 보관을 하려면 어디 봉투에 담아서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, 이 제품은 본체 안에 보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놨습니다. 그래서 구성품 모드를 그 보관함에다가 넣고 헤드는 본체 옆에다가 꽂아서 한 번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편하게, 구석에 보관을 할 때도 저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마지막 장점, 무제한 사용 가능. 우리가 본체형 스팀 청소기가 압력 때문에 안전캡이 달려있거든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용하다가 중간에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혹여나 억지로 열렸다? 뻥!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용 중에도 그때그때 물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. 어디 뭐 뚜껑을 열어야 된다? 아닙니다. 그냥 필터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돼요. 거기가 물 주입구입니다. 필터를 빼지 않고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, 스팀 청소기의 특성상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사용 중에 만약에 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물이 떨어졌다? 그러면 통 내부가 식어서 뚜껑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안 하고 말지. 마지막으로 깨알 장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헤드 사이드가 굉장히 얇아요.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디 구석구석 우리 냉장고 밑 공간 같은 곳 있잖아요. 그런 곳도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.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. 아쉬운 점 첫 번째, 다양하지 않은 기본 구성품. 이 제품이 추가적인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성이 정말 높거든요. 제가 써본 액세서리 중에 정말 좋았던 게 윈도우 노즐과 파워 노즐이었습니다. 윈도우 노즐 같은 경우에는 스팀으로 찌든 때는 벗겨주면서 바로 물기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했었고,
파워 노즐 같은 경우에는 집중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구석구석 정말 얇은 구석도 쫙 밀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를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, 별도 구매입니다. 하지만 활용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구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추가 액세서리였어요. 두 번째 아쉬운 점,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이 제품도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는 안에 있는 잔여물이 뿜어져 나옵니다. 근데 바닥 청소할 때 저는 차라리 괜찮더라고요. 걸레가 빠르게 적셔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으로 쫙 적실 때까지 대기해야 되잖아요. 촥 적셔지니까 촥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.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예열이 굉장히 빠릅니다. 두 번째, 뚜껑을 열 필요가 없어서 무제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보관이 편리합니다. 네 번째, 기본 구성품은 조금 아쉽습니다. 이번에 카츠에서 저희 철물점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요.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CMJTV1을 입력을 하시면 8월 31일까지 가정용 스팀 청소기 전체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그리고 저희도 별도로 철물점TV 리미티드 티셔츠 1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